자, 우리 말씀 볼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권세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후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하나님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야기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뼈대를, 기초를 세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탑의 그 가장 밑부분 기초를 잘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게 많이 읽어보신 책입니까? 아니면 잘 읽지 않은 부분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많이 읽었어도 이게 성경의 끝으로 가면서 점점 안 읽게 되는 책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 계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드러난다라는 말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고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요한 계시록,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쓰던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죠? 그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당시에 절대적인 힘의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로마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갖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색깔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강요합니다. 마치 이 북한에서 누구를 신으로 만드는 것처럼 김일성 선부자를 신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황제가 슬슬 이 기독교인들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이고 자기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시간이 가면서 자기들의 정책에 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열심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되면 반드시 처벌하고요.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그제서야 풀어주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핍박이 그래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믿음을 버리지 않자 이 로마 제국과 이 로마의 황제들은 더욱더 맹렬하게, 더욱더
비열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이미 높은 관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여지없이 숙청시키고요. 또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 특별히 로마 황제 중에서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어가지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인류의 유일한 신이다. 나만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려고 아주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봤을 때는 아주 웃기는 집단이었어요. 세상의 유일한 신은 황제인데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관료들 앞에 끌려가고요. 로마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서약했어야만 됐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신교라고 해가지고 신들이 여럿 있는데 로마 황제도 그 중에 하나인 신이다 라고 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든 뭐 제우스를 섬기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했지만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몇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과 이 로마의 철학 사상, 종교는 정면으로 대치되게 됩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 때 또 어떤 일이,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큰 불이 로마에서 일어나고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불이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라고 억지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점점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그 로마 지역에 지배하에 있던 그 소아시아에는 소위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면 그 협동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지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인의 신전에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그 전에 가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도 않으니까 장사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환장을 노렸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핍박을 하고 또한 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핍박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지만 잡혀가지 않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계속 핍박당해서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나라가 와가지고 악의 세력이, 악의 문화가, 악의 정치가, 경제가,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건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걸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 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핍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제일 먼저 하는 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 믿음이 뭐 해주냐? 밥 먹여주냐? 바로 그거예요.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또한 음란한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단과 뭐 그 거짓 교사들이 무척이나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빠지냐 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보시오 기독교인들,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황제에 가서 한번 절해주면 어때? 한번 좀 잘못 그 뭐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좀 황제 숭배하면 어때?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한 번만 고개 숙이면 장사할 수 있는데, 한 번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답답하게 니들의 믿음을 그렇게 주장하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째짜게 굴지 말고 통 크게, 너도 신, 너도 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신을 하나씩 섬기고 그냥 자기 믿는 신 열심히 섬기자, 서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박해와 시험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도 어디로 가게 되면 밧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주로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 자들, 믿음이 변질된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황제, 그 둘에게 충성할 수 없고 오직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이미 우상 숭배와 타협한 자들에게는 영적인 무감각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또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빨간 불을 울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살펴보면은 이 요한 말고도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라고 그 예언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들, 노시성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사람, 네, 노스트라다무스도 있고요. 또 한국에는 1990년도 초에 누가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뭐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그 홍혜선이란 그 여자가 한국에 전쟁 나요, 미국으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미혹시켰던 그런 사람들, 그런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보는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예언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말했던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1절로 한번 좀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또 2절로 가보면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바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의 바탕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굉장히 심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말이면 그냥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이 근거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너무 부담스러워야 돼요. 왜?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린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없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 입원했다고 합시다. 입원에 있는데 입원에 있던 옆에 환자가 더 아플 것 같아 당신. 당신 내일 퇴원 못할 것 같아. 뭐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해도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주치의가 와가지고 어휴 굉장히 심각한데요? 퇴원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 가라앉습니다. 왜 그렇죠? 권위 있는 의사가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주관자요 역사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계시를 그저 흘려들을 수 없고 우리는 주의 깊게 듣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가지고 아마 세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좀 부족하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랑 좀 같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옆에 사람들에게, 앞뒤에 사람들에게. 예. 예,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셨어요. 예. 그 요한계시록의 이 첫 시간이 중요한데 이 요한계시록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그 열쇠를 갖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두 개의 키워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기초를 좀 쌓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세븐. 자, 다시 한 번.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세븐. 예, 숫자 7입니다. 7. 7.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한계시록만큼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이 없어요. 7, 7, 7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볼 때는 그냥 7개를 나타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 당시 본문을 쓴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은 그 7이 숫자 7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을 나타내어주는 그런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7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인가 충분하고 완벽하고 순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보기에 참 좋으셨다. 그래서 이 창조의 7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1, 2, 3, 4, 5 그렇게 7까지 가지만 그것 외에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7번 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7번 벌이 1, 2, 3, 4 그렇게 해서 7번도 되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완전히 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로 가보면요 거기에 7교회가 나와요. 4절로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모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일곱 교회는 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여기서 말한 일곱 교회는 뭐 만남의 교회, 주안의 교회 그 일곱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아니라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교회가 꼭 하나, 둘, 셋, 넷 그 일곱 교회를 말한 거기도 하지만 그 일곱 교회는 어떤 의미가 아니면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그 일곱 교회였고요. 지금 이 일곱 교회는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일곱 교회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영향력을 바라는 이유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곱 교회가 사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 주어졌던 모든 교훈들이 지금의 교회들에게도 다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 요한복음 여전히 읽혀지고 들려지고 행하여져야 합니다. 또 4절 계속해서 보면은 일곱 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계시록 5장 6절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일곱 눈이 또한 일곱 영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일곱 눈은 무엇이냐? 이것은 구약 스가랴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일곱 눈은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일곱 영이 무엇이냐? 이 일곱 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일곱 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이 일곱 영은 온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일곱이 나오면은 일곱 개의 여러분들을 주의하지 마시고 그 일곱 개가 상징하는 그 완전함과 온전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건 또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 7 다음에 있는 곳 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신다. 이게 성이 오고 이름이 신다가 아니라 예, 밑에 나온 것처럼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4절과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4절에 장차 오실리, 7절 구름 타고 오시리라, 8절 장차 올자요 라고 하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신다라는 그런 그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없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기도 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은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에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회죠.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하면 죽어서 다시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인생이 그렇게 돌고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창인 그 뉴 에이지도 그 윤회가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다음 세상에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든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그냥 우리는 끝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전했던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드디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도 하고요, 노숙자 봉사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라고 할 때 좋아할 사람들은 누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들은 누가 싫어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자, 내가 시험을 봤어요 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한 그때가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가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때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나 시험 봤어,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한 그때부터 답안지를 제출한 그때가 사실 시험을 본 거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험이 괴롭습니다. 그 시간이 힘듭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답안지를 제출할 때 형편없는 답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시험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긴장해야 됩니다. 올바른 답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러나 올바른 답안지를 제출하는 그 순간, 그리고 너가 맞았다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기뻐합니다.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에 있어요. 시험은 시작됐고 아직 마치진 않았습니다. 이 시험이 마칠 때 정답을 제출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시험이 길어지고 인생이 고단하여지고 힘이 들고 언제 시험이 끝날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하지만 우리는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제출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8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요, 그리스어에서 쓰였던 그리스어의 알파벳, 처음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문자입니다. 이 옛날 사람들은 알파벳의 처음 자와 마지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극법이라고 하는데 그 처음 자와 마지막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전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요,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는 분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 처음부터 끝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변하진 않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혹시 자녀들이 읽었던 동화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거의 비슷해요. 동화책의 맨 끝에 보면 끝이 거의 똑같게 끝납니다. 뭐라고 끝나죠?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들이 과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어느 순간에 죽을 병이 들리기도 하고, 뭐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 위에 앉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싸우고 갈랐을 수도 있고, 멀쩡히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받칠 수도 있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참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에겐 사실 해당되지 않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게 돼요. 그리고 10년이면 모두 변하냐면 강산도 변합니다. 근데 역사리로 지금까지 계속 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쪽으로 변합니까? 아니면 악한 쪽으로 변해갑니까? 세상이 점점 악한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지만 여러분, 한국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미국은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CBN이라는 그 미국의 그 미디어, 기독교 미디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의 63%는 지금 미국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나 핍박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믿음 있는 것을 밝히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불과 13%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6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종교 자유의 재단 이런 것들은, 또한 정부는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사회 가운데서 죄의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죄송한 말이지만 캘리포니아는 조금 더 다른 주보다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살았던 데는 그 동남부의 시골이었잖아요. 거기가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아직도 그래도 어쩌면 좀 경건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술을 못 팔게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주일 오전에 뭐 교회 가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돼요. 고용주가. 뭐 월마시든지 어디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벨리 와서 보니까, 벨리 와서 쭉 보니까 벨리가 미국 포르노 산업의 중심지 맞습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딱 벌써 놀란 게 마리아나가 딜리버리 됐다 뭐 이런 표지들 보고 어이구야. 게다가 이제 부대 가가지고 이제 그 병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뭐 공부 잘하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약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약하고, 게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책을 읽길래 그 책 제목을 봤더니 책 제목이 뭐냐면은 부부로 사는, 같이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이 책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책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이때, 세상이 악하게 변하는 이때에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 변하지 않을 이야기. 내가 꼭 올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약속에 변하지 않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하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하지 않을 약속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꼭 타임머신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를 요한이 있던 밧모섬으로 데리고 났다가 어떤 때는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고뇌하는 요한 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가 또 어떤 때는 환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꼭 타임머신 같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변하지 않을 이야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할 뿐만 아니라 그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들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